자, 120쪽입니다. 자, 욕계 마음들 54가지라고 아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해설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마음이 그 경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즉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간 마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역시 다른 원칙의 바탕에서 분류할 수 있다. 아비담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류 원칙은 마음의 종류이다.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종류에 따라서 해로운 것, 유익한 것, 과보인 것, 자극만하는 것. 됐죠, 그죠? 여기서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 과보인 마음이며, 이 업과 과보와 관계가 없는 마음이 자극만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해로운 마음은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해로운 마음. 여기서 우리가 원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마음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텀으로 꼽는 것이 원인이란 말입니다. 자, 어떤 게 원인입니까? 아비담마에서는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원인 하면 뭡니까? 딴 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 해뚜는 여섯 가지입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괴로움과 행복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를 부처님께서 원인을 하셨고, 원인은 뿌리, 그죠? 물라, 한글로 뿌리로 번역되는 뿌리와 동일하고 봤습니다. 됐죠? 우리 그죠? 행복의 뿌리, 좋은 것의 뿌리는 불탐부진, 불치고, 괴로운 것, 그죠? 그죠? 해로운 것의 뿌리는 뭡니까? 탐진치. 맞죠? 그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특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해로운, 또 지난번에 한 거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에? 없습니다. 왜?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계통이 완전히 다릅니다. 됐죠? 그죠? 한 마음 안에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함께 못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갖고 한번 봅시다. 자, 탐욕과 성냄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순간에 탐욕과 성냄은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성질이 극과 극입니다. 됐죠? 나는 탐했다가 막 성을 냈다가 나는 두 개 다 한다. 또라이입니다. 안 그러고 뭡니까? 엄격하게 못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딱 살펴보면 한순간에도 앞에 탐하고 뒤에 화를 내거나 먼저 화를 냈다가 뒤에 탐하거나 이런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한 마음에서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상식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따져보면은 우리 중생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불교에서 무명, 어리석음을 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그 해로운 마음 속에는 어리석음, 무명이 함께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 우리 마음을 구분할 때 그렇게 먼저 이제 그 뭡니까? 그죠? 그 공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마음은 그죠? 그 어리석음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어떤 마음은 탐욕과 어리석음이 함께 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마음은 성냄과 어리석음이 함께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어떤 마음은 탐욕과 성냄 없이 어리석음만 일어나는 마음도 있겠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개수로 따져보면 해로운 마음에는 세 가지 원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탐진치가 함께 다 원인 납니다. 왜냐면 탐과 진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두 가지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과 치 혹은 진과 치. 그리고 한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도 있습니다. 치만 있는 거. 됐죠? 그죠? 뭐, 이거 알고 보면 상식입니다. 요게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익한 마음은 불탐, 부진, 불치. 자, 불탐과 부진은, 우리, 불탐, 부진함, 불치하면 그죠? 이건 상당히 뭡니까? 학술적인 용어가 돼갖고, 현실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탐욕 없는 마음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 베푸는 거, 남한테 그 좋은 일 하는 거. 자, 보시. 보시를 불탐이랍니다. 불탐은 보시와 동의로 취급합니다. 그럼 부진, 화를 안 낸다는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자유와 같겠죠. 우리 자비 시사할 때, 그죠? 자유와 동의라고. 지난번에 봤어요. 예, 그렇게 우린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탐, 부진은 한 마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불타는 부진이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죠? 베푸는 마음하고 자해의 마음. 그렇죠? 우리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인지 베푼다니까 직접 내가 이걸 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남에게 뭡니까? 호의를 가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함께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비다메에서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불탐 부진, 그죠? 보시하는 마음과 뭡니까? 자유로운 마음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저 불치는 지혜겠죠. 어리석음 없으면 지혜 반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야, 지혜도 있고 불탐 부진도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마음에는 불탐 부진만 있고 지혜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애가 있잖아요. 뭐지 뒤에 보기도 나옵니다만 어린애가 저 스님이 가니까 그죠? 예, 그 저 스님 모습만 보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보시를 합니다. 근데 어린애니까 아직 지혜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 그 보시하는 마음과 자해 스님을 좋아하는 마음, 자해의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혜는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뭡니까? 유익한 마음은 일어났다면은 최소 몇 가지 원인을 가집니까? 두 가지 원인, 그죠? 혹은 지혜가 있으면 세 가지 원인. 그래서 유익한 마음은 일어났다면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지느냐, 세 가지 원인을 가지냐. 지금 3장, 4장 들어가면 계속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선체에 태어나려면 최소 두 가지 원인은 갖고 태어납니다. 예? 됐죠? 예. 그럼 우리는 여기 아비다만 공부하는 사람은 전생에 우리에서 불교적으로 말할 때 태어날 때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불탐 부진 불치 가운데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 불치, 그죠? 그런 게 어리석음 없음, 그런 게 지혜 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따집니다. 이런 걸 따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 합니다. 상자부 불교는 차별 불교입니다. 어머야, 일체 중생이 개우 불생인데 상자부는 웃기지 말아라 합니다. 예?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있잖아. 이 말이 맞아요. 지혜도 없는데, 그러고 저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도 못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저 아비담마에서는 항상 지금 우리, 지금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제1장부터 뭐 나옵니까? 자, 원인 없는 마음. 어머, 원인 없는 마음 이제 뭔가 알겠시겠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그죠? 우리 심소법의 마음과 함께라는 심소법의 탐진치, 불탐, 부진, 불치가 없는 경우를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뿌리가 없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미약한 마음이 되겠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끼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끼는 뭡니까? 뭐가 슬쩍 바람이 불거나 뭐가 물이 살짝 먹어도 휙 떠내려가 버리죠. 그죠? 그 정도로 뭡니까? 힘이 없는 마음, 미약한 마음이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그죠? 나쁜 마음도 뭡니까? 탐욕과 어리석음이 있는 건 뭡니까? 마음이 세지 완고하지요. 그죠? 이런 누가 냅니까? 무식한 놈이 일낸다. 맞죠? 예? 남 대문에 문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뭡니까? 좀 무식하지요. 그죠? 저도 경상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남 대문에 문지방이 있다! 이러 나와요. 서울 사람들은 사람부터 하고, 그죠? 남 대문에 문지방이, 그럼 서울 사람은 뭡니까? 또 이제 점잖은 사람이 있다. 뭐야? 남자만 문지방이 있던가 없던가? 아유,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댕긴 사람이 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 사람이 됩니까? 야, 뭐, 생각을 해봐라. 문이면은 문지방이 있다. 어? 문지방이 없는 문이 어디 있느냐? 그럼, 막 그런 게랍니다. 그, 이런 누가 냅니까? 예, 무식한 놈이 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라도 힘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그걸 두군다는 뭡니까? 화를 내고 어리석은 거 한 개 있으면 금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갖고 확 이러면 뭡니까? 토끼야죠, 그죠? 그 원인이 있는 마음은 원인이 없는 마음보다 힘이 셉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원인이 있는 마음, 원인이 없는 마음. 그러면 원인이 하나 있는 것이 더 셀까요? 두 개 있는 것이 더 셀까요? 세 개 있는 것이 더 셀까요? 당연히 세 개 있으면 더 세겠죠. 예, 그래서 원인이 없는 마음,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는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계속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중생을 차별하고 있어요.
악처 중생하고 저 선처 중생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인간으로 선체에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 그죠?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행사 똥간, 그죠? 척간 귀신으로, 척간의 신으로 태어난 신. 뭐가 다르죠? 똥간에서 냄새 맡고 있는 신하고, 그죠? 저 하늘에서 이제죠? 이응의 씨를 밑에서 굽어보고 있는 신하고, 급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평등하다. 누가 그거 몰라요. 생명체로 평등한 줄, 뭐, 우리는 평등하니까 높다. 아이고. 그건 뭡니까?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승이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무슨 최상승입니까? 에? 생명체는 평등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무슨 원인을, 이유를 갖고 딱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다. 무조건 똑같다. 백 정도? 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도 승부를 한다. 어떻게 승부를 하냐? 문득 승부를 한다. 그렇잖아요. 제 얘기 틀렸어요. 어떻게 승부를 하냐? 그거 없어요. 에? 백정이 승부를 한다. 들으면 피가 끓고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좋은 말을 원해서 안 하나? 그죠? 근데 어떻게 승부를 하냐? 없습니다. 어떻게 승부를 합니까? 문득.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작지만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을 해내야 그게 아비담마잖아요. 그렇죠? 척간에, 그죠? 예? 신은 신인데 원인이 없이 태어난 신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불탐부진 불치라는, 그죠? 좋은 원인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척간 신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예? 하늘나라 천신은, 예? 불탐부진 불치라는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 신이 됐다는 겁니다. 듣고 보면 사실 별건 아니죠, 그죠? 별건 아니지만은, 요런 걸 딱 세워갖고, 보면 계속, 그죠? 분류를 하고 있어요. 됐죠? 왜냐면 이제 미리 요래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그게 다 익숙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어떤, 그죠? 근거, 이유, 이런 걸 세워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내려는 것이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그죠? 그 노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죠? 우리, 그죠? 존재에 벌어지고 있는, 그죠? 우리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차이를 뭐를 근본 원인으로 해서 설명해내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 차별이 있는 이거를 설명해내는데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뭐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죠? 딱 설명,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이런데, 그죠? 뭐, 이놈은 내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고, 니는 뭐 내한테 아무것도 안 갖다 주지 않냐, 임마. 그러니까 니는 뭐 척간 귀신 된 거야. 콱! 이게 이유입니까? 이유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불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저 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절대자라는 거는. 저놈은 나쁜 짓 했는데 왜 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의 뜻이 이렇게 삐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미국 가서 미국 백인들한테 백인 기독교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신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천상 못 간다. 나는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딱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선택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뭐 이유를 대발하고 꼬치꼬치 한국에서는 제가 꼬치꼬치 물어갖고 나중에 뭡니까? 온갖, 그죠? 사사사사 해갖고, 좀 기분 나쁘게 만들었겠죠? 미국이잖아요. 저거 나라잖아. 그죠? 전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내가 그랬죠, 뭐. 뭐 한국에서 익히 들은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그게입니다. 그게나, 문득이나 뭐 달라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불교에서 가장 뭡니까? 핵심되는, 그죠?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탐진치는 삼독심이라 해서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그죠? 우리 존재를 망가뜨리는, 그죠? 그죠? 우리가 악처로 윤회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을 불교에서는 탐진치로 하잖아요. 뭐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그죠? 요 안에서 벌어지는 세밀한 차이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지극히 불교적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 쭉쭉쭉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죠? 해로운 마음은, 지난 시간 다 읽었습니다. 120쪽입니다. 해로운 마음은 120쪽 제일 밑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하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이나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이 뿌리가 되어 있는 마음인데, 이제 아시겠죠? 한 가지 원인을 가진 것 혹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은 122쪽입니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래서 탐욕 없음에서 관대함, 보시 해놨죠. 그죠? 성냄 없음 혹은 자해 해놨습니다. 어리석음 없음 혹은 통찰지의 세 가지 유익함의 뿌리 가운데, 이건 뭡니까? 이거 잘못됐다 했죠? 고치라 했죠? 그죠? 다 고치시죠? 예, 그러니까죠. 뭡니까? 우리 불탐, 부진의 두 가지 원인을 가졌거나, 불탐, 부진, 불치의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그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죠. 불탐부진, 불치, 셋 모두가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도덕적으로 변함받지 않고 즐거운 과부를 가져온다. 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두 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가 바로 업의 내용이다.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업을 가지고 마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자궁하는 마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업이 이거 일어난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것이 앞의 둘과 구분이 되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인데, 유익한 업의 과보의 마음과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과보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업을 지으면 유익한 업이든 해로운 업이든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지요. 근데 과보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유익한 업을 지으면 유익한 과보를 가져오고, 해로운 업을 지으면 해로운 과보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업을 지는데 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중요합니다. 다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이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일까요? 과부로 나타난 마음일까요? 과부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한생이 최초로 지가 태어나고 어떻게 업을 지어요? 됐죠? 어떤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이전의 과부로 태어난 거죠. 됐죠?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업은 과보를 나타내는 게, 예, 재생, 예, 연결식으로 과보가 나타나고, 예, 삶의, 예,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재생 연결식은 한생 최초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수많은 업 가운데 어떤 업의 과보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뭐라 했습니까? 예, 한번 깨구리는? 예, 죽을 때까지 깨구리 겁나죠? 깨구리라면 뭡니까? 한번 깨구리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재생연결식은 그래서 겁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하면 한번 재생연결식이 찰나생 딱 찰나생 창명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생에서 존재 지속심 혹은 방황가가 되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그 존재의 개체를 지속시켜 줍니다. 됐죠? 깨구리 재생연결식이 딱 일어나면 뭡니까? 그 생에서 죽을 때까지 깨구리 잠재의식 혹은 깨구리 이제 방황가 혹은 깨구리 존재 지속심이 깨굴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깨굴하고 죽는 만큼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야 그 생이 끝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냐? 기약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재생이죠.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있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 뭐 가보고 어떤가지. 예, 불교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과 마주치는 그 마음을 전부 과보의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 실제로 엄격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봤는데, 그죠? 한 번은 이영애를 보고, 한 번은 뭡니까? 강무 스님을 봤습니다. 이영애를 본 거, 기분 좋지요? 강무 스님 본 게 짜증이 팍 나지요? 그죠? 이영애를 봤어. 왜 이영애를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뭐를 설명, 우연이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유물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우연이다 이렇게 해버리겠지만은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대상과 마주치다는 거는 그거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해로운 나쁜 대상과 마주치다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예,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눈으로 마주치는 거, 마주치는 거는 눈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소리, 귀로 마주칠 수도 있고, 냄새로 마주칠 수도 있고, 그죠? 혀로, 맛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몸의 감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와서 뭡니까? 사사사사, 요래 해서 뭡니까? 이거 유익한가 봅니다. 누가 와서 팍! 이러면 어떻게 되면 꼭 해로운가 봅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이전에 어떤 뭐 좀 나쁜 걸 기억한다든지, 그죠? 등등. 자, 그렇게 해서죠. 이 모든 것을, 대상과 마주치는 모든 마음을 과보의 마음으로 봅니다. 상당히, 우리 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좋은 대상과 마주치고, 왜 나쁜 대상과 마주치느냐. 예, 그거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재생인결식으로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206쪽에 보면은 저 과보로 나타난 마음 보면 그런 빽빽한 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 가운데 보면은 해로운 나타난 것도 들어있고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것도 섞여서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일곱 가지 있잖아요. 207쪽에서 제일 위에 일곱 가지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그 나머지 밑에는 전부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각각 다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이것이 전부 과보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상당히 우리 뭐 꼭 불교라도 뭐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 쭉쭉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123쪽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마음은 빨리어로 끼리야인데 이거는 뭡니까? 예. 자, 이런 유형의 마음은 업도 아니고 업의 과보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단순한 작용을 뜻하며 이런 작용은 업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자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 혹은 더 강조해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을 우리는 저 아비다마조는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무기해놨죠. 그죠?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선불선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지요.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기로 옮겼고,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서 보듯이, 자, 124쪽입니다. 재료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현상들을 선불선 무기로 나누고 있는 것이 불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선불선 무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비다마뿐만 아니라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를 이해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러면 담마 상간에도 그렇고, 여기서 선으로 옮긴 자, 그죠? 꾸살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꾸살라를 우리는 중국에서 선으로 옮겼고요. 저희들은 유익함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 선의 특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과보, 우리 가장 유익한 과보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는 뭡니까? 선처에 태어나는 겁니다. 됐죠? 인간과 천상 선처에 태어나는 과보는 유익한 과보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나머지를 우리는 그죠? 해로운 과보, 뭐,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